자, 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공식적으로 너에게 음악 보이는 쇼 2021년의 그 마지막 날이 되는데, 어제에 이어서 정말 저와 특별한 인연, 우리 슈퍼밴드와 맺어진 소중한 인연, 바로 슈벤투의 우승팀 크랙실버의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자작곡 Time to Rise입니다.
정말 우리 크랙실버 팬 여러분들께는 너무 송구할 만큼 이분들의 라이브를 지금 바로 이 코앞에서 예, 자리에 앉으실 때 그 마이크 사용하신 거 갖고 와달라고 하십니다. 아, 정말 이게 지금 아침 11시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실 락밴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대 라이브를 요청한 저희도 참 과감한 요청이었지만 아 정말 정말 사운드 너무 완벽했다고 지금 채팅창이 웬만한 아이돌 출연자들 왔을 때 이상해 글이 막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첫 곡부터 라이브로 들려주셨는데 편안하게 이제 그 인이어 장착하시고요. 자 준비되신 분들 먼저 우리 빈센트 씨 준비되셨으면 먼저 각자 자기 인사 화면 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오늘 엄청 많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크랙실버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The Voice of Cracksilver 빈센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위드님께서 매직 하셨냐고 빈센트님. 예, 네, 제가 찍어놨어요. 아 저의 머리는 항상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아 그때그때 네. 두건 안 한 빈스님은 오늘 처음이라고 펭수님께서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 그러네 저도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진짜 아침부터 목소리가 완전히 지금 뭐 득음의 경지에 올라가 계신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그냥 초고음을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어느 분부터 준비되신 분들 뭐 편하신 대로 예 네. 은철 씨, 예. 안녕하십니까. 크랙실버에서 열 손가락을 네. 담당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실버곰 오은철입니다. 네, 바로 크랙샷에서 실버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된 은을 담당하고 계신 오늘 네. 보여주신 키보드 연주 이따가도 뭐 연주 저기 여쭤보겠지만 거의 뭐 기타를 기타 솔로처럼 연주를 하시던데요. 아 그리고 또 누가 준비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데니리 씨. 예. 크랙실버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데니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예, 아 우리 초고음이남. 초고음이남. 네, 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지만 초고도음이남. 예,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녹화 때는 항상 그 짙은 아이섀도우 때문에 가려져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저기 한 80년대 일본 활동하던 무슨 뭐 소년대 멤버 같은 아이돌 같은 외모를 예, 본인 인사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에는 더 빛나고 더 활기찬 활동을 보여드릴 네 크랙실버 궁극의 메탈 아이돌 사이언입니다. 메탈 아이돌 사이언. 야 멋진 멋있다. 수식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윌리 케이 씨.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랙실버에서 리더와 기타리스트를 맡고 있는 윌리 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그 마지막 종영이 10월 4일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달이 이제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네요. 근데 잘 지내셨죠 그 동안? 아,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라이브 소식이 이제 막 잔뜩 잡혀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막 그 취소되는 소식이 있어서 물론 뭐 한 팀만이 고생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움도 크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빈센트 씨가 대충 머리를 긁고 있죠. 그렇죠. 머리 좀 두피 건강을 위해 공연이 취소돼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네. 예, 그래도 또 이제 그 아쉽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어가지고 네. 네,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또 밴드 재정비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작업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슈벤2의 우승팀인데 뭔가 우승 이후에 주변이나 이렇게 생활하실 때 뭔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느껴 체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보통 윌리 형이 좀 체감을 저는 진짜 체감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진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 이 평소에 하는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제 그런 스타일이 그 전에는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무서워 보이거나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제가 네. 이제 슈퍼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응원 받고 사랑을 받은 다음부터는 뭔가 되게 약간 진짜 잘 봤다. 정말 멋있는 무대였다. 그러니까 멋진 뭔가 무서움 없이들 네. 나를 걸어 오시는군요.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많이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락 밴드에 대한 인식이 크랙실버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된 케이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슈벤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보니까 이 문자로 관련된 질문들을 좀 몇 개 저기 많은 분들이 풀샷 좀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연출진께서 알아서 이제 해주실 거예요. 욕심이 아직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자, 1023님 아 크랙실버가 드디어 너음에 오신다고 해서 급히 문자 보냅니다. 지금 떨리시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지금 떨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냥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그램 때는 사실 떨렸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런 말씀 드려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네, 윤상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듀서님 네, 심사위원님이셨는데 네. 이 심사평이 네. 정말 이 딱 정말 냉정한 그 아 제가요? 있었어서 아닌데 예, 그 약간 확확 이게 딱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맞아요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윤상 선생님께 저희가 선배 아이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칭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심사를 잘 받는 날은 야 그래도 오늘은 다행이다 약간 저희끼리 약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좀 심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항상 올라가기 전에 했던 말이 야 이번 라운드에는 저기 윤상 선배님한테 점수 받으면 이기는 거라고 맞아요. 진짜 저희끼리 저는 굉장히 편파적일 만큼 좀 후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느끼실 때.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상 딱 이게 전체 팀 점수 보면은 또 후하게 주신 편이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라운드 시작 전. 아 시작 전. 네. 시작 전. 그 라운드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항상 심사평 해주실 때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었던. 아 네. 맞아요 진짜. 아직도 그 네 글자 생각나요. 어떤 개멋있다. 개멋있다. 더 이상 제가 비속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러블리 연님께서 그 첫인상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 출연하셨을 때 굉장히 약간 그 외모에서부터 오는 그 뭐랄까 벽 같은 게 좀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말 걸기 좀 그랬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들 이분 날개만 안 달렸지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어느 참가자들보다 여리고 눈물 많고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정말 무슨 어떤 그 어떤 만화책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설정인가를 의심할 만큼 저는 좀 의아해 했었는데 회가 거듭될수록 이게 진심이시라는 게 느껴져서 정말 거기에서 음악 못지않은 감동도 받았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크래커스 일기님께서 저한테 하는 질문인데 솔직히 크랙실버가 1등 할 줄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 몰랐다. 솔직히 중후반부까지는 몰랐어요. 아. 왜냐하면 어떤 여론이 많았냐면 이제 은철 씨만 오는 거지 사실은 넷이서 원래부터 팀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마지막에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걱정은 됐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응원을 했었지만 보란 듯이 이제 1등을 하신 거죠. 역시 밴드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 슈버인을 통해서 만나서 밴드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의 취지였었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누가 영입됨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또 새로운 서사를 쓰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 그 아무튼 확신까지는 제가 못했지만 마지막 무대를 보면서 아 진짜 이 팀은 좀 이기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긴 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인정이다. 네. 아니 그 진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JTBC에게 섭섭한 것이 싱어게인 제방은 제가 돌릴 때마다 해요. 근데 슈벤 제방은 제가 편성표를 보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봐야 할 만큼 왜 그런 겁니까? 뭐 시청률 차이 나이도 안 나더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담당 김영중 PD님께 이 정도 되면 크랙실버 다큐 하나는 JTBC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솔직하게 최고십니다. 왜냐면 너무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각자 멤버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근데 지금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빈센트 씨는 그 원래 일하시던 네네. 주방에서 이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 일단 휴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뭐 퇴직 네, 사실상의 퇴사가 네. 아니 사장님이 되게 아쉬워하셨겠어요. 네, 좀 많이 아쉬워하셨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근데 아쉬워하면서 생각보다 또 쿨하게 보내주셔가지고 뭐가 진심인지 제가 아무튼 제 사장님께 보고 계시다면 뭐 그동안 정말 정도 많이 드셨겠지만 이제는 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물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고 그동안 이렇게 함께 너무 잘 지내주셔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활동 사실 이제 파이널리스트들끼리 모여서 공연도 좀 몇 번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좀 그 다른 팀들과는 관계가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사실 조금 그 부분이 저도 좀 많이 아쉬운 게 네. 원래 이제 최초에는 16회로 예정돼 있던 갈라 콘서트가 맞아요.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이 취소가 됐어요. 거의 5회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사실 절반 이상이 절반도 아니고 3분의 예. 1밖에 예. 못하셨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 서울 콘 4회하고 부산에서 1회 이렇게 5회를 했는데 서울 콘 하는 동안에도 이제 약간 3일 연속이었죠. 그때 3일 연속 하면서 이제 지치면서도 이제 서로 이제 반갑고 이제 친한 그 이제 동기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또 타지에서 하니까 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고 바로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계속 뭐 상황이 많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막 확진자가 늘고 해서 좀 그렇지만 또 이제 해가 바뀌면 모르니까 네. 다가올 힘든 그 일정에 체력들을 잘 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 서울콘 쩔었었다고 크래커0215님 취소가 아닌 연기이길 바랐었는데 김지영님 연기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내년으로 가겠죠. 예 해서 다 환불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 또 클릭을 하셔야 될 수고를 하시게 되겠지만 아무튼 콘서트는 곧 이어질 겁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크랙실버 여러분들께 정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은 좀 빨리 지금 지나가니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긴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7117 앞에 너에게 음악 혹은 윤상 예 이렇게 말머리 시작해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너에게 음악에 이 빼놓을 수 없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패드를 보시고 원고를 좀 읽어주셔야 돼요. 네.
네, 안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주시면 저희가 한번 크랙 실버와 함께 나에게 일상 너에게 음악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일상, 너에게 음악.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다. 가만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의 역사는 결국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누군가 무심코 던진 별로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인생은 정말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누군가 무심코 던진 좋다는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은 또다시 수명이 연장된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이 참 살만 난다 하게 되는 걸 보면 말의 무게라는 건 참으로 무겁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뀐다 생각하니 갑자기 등질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그리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것이 내 이름이 되었을 때 역사는 또다시 다양한 방향으로 흐른다.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희열, 누군가는 절망, 또 누군가에는 희망.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나에겐 어쩌면 한 줄기의 빛. 일단 오은철, 우리의 역사는 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됐다. 과연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과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지만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역사는 결국 바뀌었고 앞으로도 ING, 현재 진행형, 할 일만 남았으니까.
기껏 사인 받았는데 아 이거구나. 자,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이제 이건 제가 한 거고 이게 이제 은철 씨께서 한 네 메시지가 지금 보이고 있죠. 한 분씩마다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캡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멋있는 표정 좀 해달라고. 역시 블랙 옷에 딱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 캡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를 그림도 잘 그리시네요. 제가 즐겨하는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 자, 이게 이제 데니리 씨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블랙 옷을 잘 입으셨어요. 그 다음이 네, 사이언.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책죠. 와. 네네네네. 이 화살표는 무슨 의미예요? 아, 저게 제가 자주 쓰는 그 이모티콘이에요. 그 메탈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손 모양 제스처 있잖아요. 딱 이 모양의 양 사이드에 있고 그 사이에 불이 두 개가 있는 네, 스테이 메탈의 의미로 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섬세하네. 마지막으로 이제 윌리 케이시 크래커스 2021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고 2022년에 만나요라고 아주 여유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제 다시 여러분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은철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없죠. 이 곡이 아마 처음으로 은철 씨가 합류해서 Oops I Did It Again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사실 크랙샷이 두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나서 사이언이 또 우리 예지한테 끌려가고 나서의 크랙샷 3인조 플러스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 선보였던. 근데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리허설 때까지도 굉장히 서로 뭔가 불안해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되게 자신 있었는데 저도 자신 있었는데 다들 형이 잘 안 틀리지 않았어요? 아까 그 어떤 이유로? 빈스 형은 항상 무대를 할 때 본인이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타입의 어쩐지 그게 이 동선이나 이런 게 예사 동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사실 그게 그 무대 퍼포먼스가 거기서 그냥 즉흥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합주실에 있을 때부터 혼자서 막 했거든요. 저희 피식피식 웃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게 저 옷을 입고 하면 멋있는데 노란색 티셔츠 입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혼합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근데 그렇게 해온 퍼포먼스라 사실 나머지 멤버들은 다 멋있는데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계속 혼자서 그 완성도에 좀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 저는 그 이 마이크 스탠드 돌리는 거 몇 년간 연습하셨는지. 아 너무 자연스럽게. 네. 아 사실 2013년도부터 연습을 해오던 스킬인데. 9년째 되는 스킬. 네. 근데 사실 연습한 거에 비해서 많이 써보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홍대의 클럽이나 이런데 이제 공연을 보러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천장이 상당히 낮아서 옛날에 어느 공연장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시도를 했다가 조명을 깨먹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다행히 사장님께서 눈치를 못 채셨어요. 예, 못 채셨어요. 지금 혹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 그때 그게 설마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아, 뭐 찾아가시죠. 네. 이제 이제는 뭐 여유가 되시니까. 아무튼 지금도 뭐 그 크래커스가 이제 팬명의인가 봐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정말 얘기를 채팅창에 주고 계시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우리 멤버분들께 곡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선곡을 해주신 곡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크랙실버 멤버들의 플레이리스트가 될 텐데 첫 곡은
크랙샷의 색깔이 가장 잘 묻어난 곡은 어떤 곡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윌리 케이, 오은철, 사이언 요 세 분이서 이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아, 이 곡 알죠? 이게 아마 예선 때 첫 번째 무대였죠? 팔로우미가. 아, 이게 싱글로 발표가 됐었나요? 정규 2집 앨범. 앨범에 예,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 질문에 데니리 씨는 Shake It, 빈센트 씨는 Breakdown을 골라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2집 정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당시 이 밴드의 색깔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였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뿌리는 이제 글램록, 글램 메탈에 두고 있었어요. 글램 메탈. 예. 근데 또 아시다시피 저 글램 메탈이나 이제 글램락이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워낙에 이제 향락 뭐 이제 좀 그런 좀 퇴폐적인 거를 우리 정서에서는 조금 예. 그렇죠. 예. 하필이면 태어난 데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서를 모두 녹여낼 수는 없고 네. 이제 뭔가 한국적인 그런 정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그런 일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섞인 상태에서 사운드만 좀 글램스럽게 가보는 게 어떤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이 사실 다 좋아하는 장르들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같은 락인데 좋아하는 그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빈센트 씨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저는 역시 그냥 저기 하드락, 이제 하드락, 헤비 메탈, 예, 글램 메탈 이런 쪽 좋아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멤버분들은? 저는 펑크락이나 R&B, 소울. R&B. 네, 사실 소울 음악을 조금 더 좋아하긴 했어요. 아, 그런데 메탈 밴드에서 드러밍을 하고 계시네. 이게 또 사람 그 팔자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근데 되게 신나는 걸 좋아해서. 저 친구는 원래 처음부터 락 메탈 드러머가 아니었거든요. 아~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랬군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데니리 씨에게 락의 세계에 빠지게 됐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 방송에서 서태지 선배님 7집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7집 해피엔드 뮤비를 보는데 그때 드러머가 외국 분이셨거든요. 아, 맞다라고.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네. 근데 연주도 너무 잘하고. 네. 그래서 학교 친구한테 드럼 치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가지고 이런 거 칠 수 있냐? 하려면 얼마나 돼?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자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 스틱 같은 거 선물 주면서 이렇게 그때는 또 패드 같은 게 없어서 사전 같은 걸 청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줬었어요. 그런 거 그냥 맨날 음악 들으면서 혼자서 그냥 그때는 뭐 모르 학원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맞춰서 그냥 따라 치고 놀다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막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 아, 중학교 때 되셨구나.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R&B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참 의외입니다. 네. 그럼 윌리 케이 씨는 원래 그 바로크 메탈 이런 거? 아,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화이트 스네이크 같은. 아, 완전 정통. 네, 완전 정통 하드록. 그냥 진짜 70-80년대 느낌 나는 그런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조금 더 익스텐디드하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원래 이제 벤에일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좀 팝 락이네요. 네. 그래서 하드록적인 어떤 화이트스네이크 같은 약간 좀 무겁고 이제 화려한 연주랑 이 바네일런 같은 약간 팝적인 요소를 좀 섞은 느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이언 같은 경우에는 혹시 펑크 베이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가끔 막 이게 차핑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초파 테크닉도 좋아하는 한데요. 네, 초파. 예, 네, 옛날 말로 네, 초파라고 네, 하죠. 근데 초파 오랜만에. 토니. 저는 원래 음악적 뿌리가 그 에이티스 탑볼이나 그 당시 팝락 밴드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저희랑 멤버 구성이 같은 전이. 전이? 전이의 음악을 중학교 의외다.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이렇게 대중적이고 음악적이고 이렇게 상업적인 것까지 챙길 수 있는 저런 밴드를 해야. 손동자가 너무 이게 좀 아니야. 아니 멋있어 멋있어. 뭐라도 멋있어. 네. 전이의 음악은 항상 이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슬픔에 공감도 해주고. 아니 그리고 희망을 주나요? 아니 전이 음악이 되게 감성적이어서 베이시스트가 그런 곡에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그 뭔가 음악적인 화성이 다양해질 수 있고 그런 게 있고. 은철 씨는
전공이 클래식이죠. 네, 사실 클래식을 전공하기 이전에 네. 밴드를 했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아, 그때 가장 좋아했던 밴드가 메탈리카였어요. 메탈리카에 미쳐서 빠지고 있다가 클래식을 전공하면서 이제 심포닉 락을 메탈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슈퍼 밴드 마지막 갈 때 이제 짧게 각자 인터뷰를 이제 할 때 진심이시더라고요. 락에 대해. 이전까지는 막 우리 팬텀 싱어 분들 편곡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메탈 밴드 락 밴드에서 건반을 치겠다 그래서 참고 있었죠, 사실. 아, 그랬었군요. 이번에 질문은 슈퍼밴드 2 최고 레전드 무대곡이라고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드렸더니 사이언과 빈센트 씨가 아, 이 곡 진짜 이때 저도 와, 이 곡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랬어요. 난 괜찮아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특별히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1라운드 때 선곡이 상당히 좀 난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메탈 밴드로서는 이제 이런 오디션 도전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힘든 일이라는 걸 저희끼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또 생 메탈로 너무 하드하게 가면 이게 좀 진짜 요즘 말로 그 광속으로 탈락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방탄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막 소프트하게도 편곡했다가 뭐 했다가 곡도 고르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진짜 다들 뻗어 있었거든요. 그 다 포기하고 진짜 완전 아 선곡 못하겠다 우리 그냥 잠좀 쉬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얘기하던 난 괜찮아라는 곡이 한번 거론이 됐었다가 파기가 됐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들 이제 퍼져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윌리가 그 웰컴 투 더 정글 있잖아요. 네네. 네, 웰컴 투 더 정글 그 리프에다가 난 괜찮아를 막 부르는데 살짝 실성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당시에. 울면서 했어. 울면서. 아니, 진짜 울면서 하고 있는데 진짜. 네. 너무 다 만나서 네. 울면서 했어. 아니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러고 누워있다가 듣자마자 어? 정신이 번쩍 야 잠깐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정확하게는 바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 분위기 반응이 너무 안 나와서 야 사연 너 일로 와서 같이 해봐 둘이서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일어났고 하면서도 나는 시끄러워서 일어났어. 뭐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본인들도 굉장히 이게 진짜 2주 딱 시간 정해놓고서 곡을 정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 곡이 이렇게 완벽하게 편곡이 되고 그 기타 리프가 그 원곡에 있는 그 스트링 라인을 연주할 때 거기서 이렇게 맥이 쫙 빠지면서 아 멋있다. 예, 거기서 이제 막 개멋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야, 다음 질문이 많아요. 크랙실버가 꼽는 최고 락 장르의 곡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윌리 케이시가 게리 무어의 노래. 이거 제가 조금 너무 제 취향으로 쓴 것 같아요. 원데이? 블루스네요 이번.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쇼파밴드 끝나고 좀 이제 사실 행복한 시간들이거든요. 일정이 그렇죠, 막 그렇죠. 몰래 있고 공연도 있고 뭐 또 얼마 전에 어썸 뮤직 페스티벌도 하고 또 지금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곡 작업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진짜 정신없이 바빠요. 그리고 또 당장 있을 세종콘 공연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 음악으로 치여서 바빠서 있으니까 행복하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멤버들이랑 있다가 이제 혼자 딱 있을 때 되게 공허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럴 땐 또 이런 분위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멤버 제가 아마 데니랑 빈스 형한테만 따로 아마 보냈을 때 야 이거 들어봐 나 이거 너무 좋았어. 아 이거 몰랐어요 이 곡을? 새벽에 카톡이 오는 거예요. 새벽에 잠 좀 줄라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까떡 하고 딱 뜨는데 갑자기 윌리가 뭐 링크를 보내더니 형 이거 들어봐봐 죽이지 않음 형 뭐 오는 거지 않냐. 아 이전까지는 이 원데이를 모르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었어요. 아~ 네. 보통 이제 게리모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는 파리젠드 워커이나 스틸라더 블루스 이런 것만 좋아. 사실 저도 게리모를 저는 게리모 락 기타리스트 시절에 게리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히로시마나 뭐 애프터 더 워 이런 노래 연주하던 때 게리모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하여튼 그런 이런 심리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돌리다가 오랜만에 그냥 기타 소리를 좀 진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틀었는데 이 곡이 너무 아 맞아 이런 곡이 있었지. 혹시 다음 앨범에 이런 스타일의 곡이 하나 실릴 수도 있겠네요. 아 너무 좋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앨범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끼리 이제 사실 기존에 크랙샷이고 또 이제 크랙 실버로는 또 새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좀 그 융화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연이나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그런 융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 기존의 곡 작업 방식이랑 또 은철군 작업 방식이 이제 합쳐지는 형태로 해서 아마 처음 선보일 거는 그래도 싱글로 먼저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정규는 조금 저희들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좀 더 겪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아마 가장 근접한 타임 트라이즈 같은 그런 색채가 일단은 아마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싶긴 강한 걸로 한데, 먼저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색채를 먼저 가장 익숙한 색채를 보여드리고 그 뒤로 이제 또 다양한 색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형태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사실 요즘에 온라인 콘서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당장 앞에 잡혀진 공연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공연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저희가 1월 저기 8일 9일이죠. 그렇죠? 네. 1월 8일 9일 양일간에 그 우리 저기 오은철 군이 그 편곡 해주고 있는 음악 감독으로 네, 있는 네, 네. 팬텀싱어 그 우승팀 포르테디 콰트로랑 네. 네, 저희 크랙실버가 같이 콜라보 대박 오케스트라랍니다. 슈퍼 콘서트라고 대박. 그 어디서 해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아 그래서 아까 세종문화회관 얘기가 나왔구나. 네. 티켓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와 포르테디 포디콰하고 크랙실버가 만나서 둘이서만 꾸미는 거예요 무대를? 네 맞습니다. 네네. 야 대박 사건인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네. 이런 문자가 왔어요. 크랙실버 영원히 빛나라님.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빈센트 씨하고 윌리 케이 씨가 함께 얼론 어게인을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이거 하트 얼론 어게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거 독해네 얼론 어게인. 아 독해. 하트는 얼론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락이 좀 짧아가지고 아는 척 좀 해보려다가 아 얼론 어게인 독해네 곡을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영상이 거의 싸이 감성인데. 오, 이 사진 멋있는데요? 뭐야 필터 뭐야? 이게 너무 형이 한 거지. 투샷이 저거 다 아니야. 누구예요 그럼? 저, 내가 한 거? 다른 애예요. 아, 그지? 형이 한데 형의 존재를 네, 부정하고 싶은 거죠? 제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나은 거 아니에요? 윤석 씨. 귀여운 때는 그러면 빈스 센트 빼고. 네. 아 이게 너무 귀엽다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 곡이 또 멤버들한테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얼른 어게인이. 아 네. 그 정확히는 저 곡이 없었으면은 아마 크랙샷도 없었을 것이고.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크랙 실번 당연히 없었겠죠. 오. 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하던 밴드가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기타리스트가 이제 공석이었어요 자리가. 그래서 리드 기타가 공석이어서 리드 기타를 찾고 있던 차에 이제 제가 올린 공고에 이제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에 이제 윌리가 그걸 보고 이제 저희 밴드로 만나러 잠깐 왔었었죠.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좀 같이 하기는 좀 힘든 좀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되게 희한하게도. 저 친구 눈에는 제가 쓸만한 보컬로 보였고 아니, 쓸만한 보컬 네, 정도는 가능성이 있었죠. 가능성이 네, 있었죠. 제 기준에서는 제가 찾아 헤매던 기타리스트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운명이네. 예. 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뭐 좀 그 요즘 말로 좀 간 본다 그러죠. 예, 네, 이제 좀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밀당을 좀 하셨군요. 네, 그래서 윌리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기 뭐야 뭐 어떤 음악 좋아하냐 해가 제가 막 아 도켄이나 이런 거 좋아한다 하니까 윌리가 그럼 혹시 도켄 뭐 얼론 어겐 아냐고
좋아 그런 거 하니까 아, 나 좋아한다 하니까 이제 윌리가 거기서 불러봐요 이러면서 갑자기 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한두 소절 같이 불렀어요. 야, 그것도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두 분 세대 때 곡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80년대 활동하던 팀인데 이거 저 제가 한참 고등학생 때 듣던 팀을 이분들 저 최소한 저보다 20세는 어리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또 어떻게 그걸 알고서 가사까지 그 멜로디를 아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이제 운명을 느끼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팀을 그 연락을 했을 때는 원래 제가 따로 이제 하던 팀들도 이제 다 그만두고 제가 약간 회의감이 들어서 좀 편하게 기타만 연주할 수 있는 여건에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연주할 수 있는 그냥 안정적인 팀에 들어가서 연주를 할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들어가기까지 얘기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뭔가 한 번은 그래도 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싶어서 네. 있던 찰나에 써놓은 글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쓸만한 사람이 한둘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찾아갔었는데 합주실을 갔을 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 야,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보컬만 근데 보컬 되게 독특한 거예요. 아, 저 사람만 나중에 좀 따로 연락해서 해볼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제가 그 팀에 합류하기는 싫고 그때 심지어 데니랑 사이언도 아예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아 여긴 대충 이제 접고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형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독해인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아 자기도 좋아한다는 게 있어요. 아, 거짓말 같은 거예요. 괜히 이제 하고 싶어서,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히 그럴 사회생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생활. 그냥 진짜 아니, 설마 부르겠어 하고 쳤는데 그걸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따로 연락해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크랙샷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빈센트 같은 경우에 우리 뭐 녹화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 했지만 가요계에서 뭔가 실력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슈벤에서 오죽하면 그때 눈물까지 글썽이실 만큼 그러니까 두 분의 그런 인연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이 네, 빛을 보기까지 맞아요. 걸린 거잖아요. 네. 한 8년 가까이 걸린 거네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팀 결성하고 1년, 2년 차까지만 해도 주변에 제 주변에 또 다른 음악하는 뭐 형들이나 지인들이 야,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제 거절하고 이 형이랑 팀을 만드니까 그 고작 그거 하려고 거절한 거냐. 아이고. 야, 저게 말이 되냐? 저 보컬이 저건 아니다. 막 진짜 심하게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 참, 제가 이제 주변에. 예, 근데 그걸 듣고 그냥 흘리고 했었는데 한 번은 공연 끝나고 뒤풀이 장소에서 저 형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어떤 형이 이제 술 마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이랑 되게 싸우고 근데 이 형은 그 다음부터 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계속 이제. 아이고. 그런 식으로 좀 있었던 마음의 응어리가 좀 있었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제가 이제 팀을 나갈까도 생각을 했었죠. 네, 너무 이게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제 밴드의 꽃은 이제 보컬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 뭔가 이 팀의 그 다른 이제 멤버 애들은 다 이제 실력도 출중하고 다 괜찮은데 왠지 나 때문에 이 팀이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네. 아니 일이 꼬이려면 그렇게.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지금 빈센트 없는 크랙실버는 상상이 안 가고 정말 그러니까 이런 보컬을 찾아보라고요 좀 어디서. 락보컬 계보 중에 물론 노래 잘하시는 분 뭐 김종서 씨도 있고 락보컬 많죠 뭐. 근데 빈센트 같은 보컬은 정말 저희가 그 PD들 다 그랬잖아요. 모여 있을 때 저런 보컬은 우리가 일찍이 못 봤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계산을 하고 일을 하면 오히려 계산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것 같고 정말 그런 진심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 라이브 한 곡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네. 그러면 이 얼런 어게인을 네. 라이브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오랜만이라 힘들 그렇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선수 나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와.
저는 하치야 언론 얘기했다가 아 창피하라. 도켄이라고 거기 기타리스트가 저기 린치 형 조지 린치라는 조지 린치. 중간에 그 이상순 그 심사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조지 린치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아 조지 린치 진짜 엄청 좋아해요 했던 그 조지 린치. 아 그렇구나. 예 그때 예, 한참 그 기타리스트 손무현 씨도 도켄에 아.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자 그럼 각자 자리에서 네. 우리 도켄의 언론 어게인이라는 곡 아 제 시간만 더 되면 몇 곡 더 좀 라이브로 듣고 싶은데 아무튼 그 이분들의 이제 세종문화회관 와 대박인데요. 거기서 라이브를 포르 테디 콰트로와 함께 또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한참 연습도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준비되시면 이제 편하게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역시 아, 기타도 그때 그 기타 들고 오셨네. 어. 저 기타를 가지고 합주실에서 이렇게 사운드를 잡는데 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참 아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네. 아. 그리고 이제 도켄 얘기를 하면서 저 기타로 그대로 언론 어게인을 치고 제가 노래를 했었어요. 아 정말 꼼꼼하게 또 그 기타가 그때 몇 대 한 스물 몇 대 있다고 그러셨나요? 아 그때 당시에 물어봤을 때는 한 80대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은 거기에서 100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관리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저도 씬슬은 우리나라에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까지 사 모았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악기들한테 좀 미안한데 윌리 케이시 그거 다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있어요? 관리를 제가 사실 기타를 모으게 된 게 제가 기타 연주하는 것만큼 기타를 가지고 개조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좋아하기도 하다 보니까 네, 동료 기타 테크니션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으게 됐는데 그냥 그게 저한테 거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기타와 함께 사시는 180대? 기네스북에도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아, 아닙니다. 전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 진짜 한국 기네스는 최소한 진짜 탑을 찍으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팅이 다 되시면 지금 이제 기타 암을 새로 교체하고 계시고 사이언도 앰프를 체크하고 계시고 다 준비되셨으면은 우리 윌리 케이와 빈센트가 이 곡 때문에 이제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전설로 전해지게 될 도켄의 언론 어게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랬구나. 네 저희는 뭐 이렇게 여유롭게 튜닝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슈퍼밴드 녹화할 때도 그게 왜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은 편집된 것만 보시지만 각 밴드마다 이렇게 조율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밴드로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제작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점을 또 말씀드리고 네. 은철 씨는 이 곡을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이번 기회에 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그 좋으셨어요. 락이라면 뭔들. 네. 자 오늘 어렵게 모신 크랙실버의 라이브 한 곡 더 Alone Again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그 호흡까지도 이제 계산된. 아, 저도 이 곡을 지금 근 한 20년 만에 들어본 알죠 이거. 얼른 오겐. 아, 정말 이 리프가 딱 나오는데 아, 진짜 아니 밤식빵님께서 크랙실버는 진짜 멋있는 게 최근 영상일수록 더더 잘함, 더 멋있음. 다들 엄청난 재능과 노력까지. 이게 진짜 크랙실버를 가장 잘 수식하는 것 같아요. 어우, 뭐 노래도 거의 뭐 이 정도면 스튜디오 같은데요. 그때도 아. 이 정도였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원곡보다 심지어 한 키가 높습니다. 이게 아. 반음 높은 키거든요. 그 당시 도켄의 리드 싱어가 그냥 도켄 돈도켄.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잘 역시 아니 그러지 말고. 네, 근데 저는 막 레츠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아, 네, 약간 레츠, 팝 메탈 이런 오렌지 마틴. 예. 그랬구나. 네. 와, 도켄보다 반키 높게 부르셨구나. 반음. 네. 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아쉽게도 아. 12시는 넘었지만 네. 마치 시간인데 지금 그럼 한참 그 연습 중이시겠어요, 공연.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뭐 또 진짜 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컨디션들 정말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 공식 질문 각자 한 분씩 앉아 계신 순서대로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말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나한테 음악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은철 씨부터. 저 가볍게. 가볍게. 육회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육회인데 아. 최근에 들어서 이 공연 준비 때문에 육회를 못 먹었어요. 아. 그래서 육회의 그 담백함과 달콤함과 정말 짭조름함과 나에게 음악은 육회다. 고소함. 메탈이에요. 아. 메탈 완전. 담백함과 고소함. 예. 자, 빈센트 씨는? 저에게 음악은 오늘입니다. 오늘. 아. 네. 오 뭐야. 이제는 어제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들은 그리고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잊어버리고 아 전부 다 예. 예, 예, 예.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있는 이 현실이 행복하기에 네. 그게 음악 때문에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음악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뭐가 돼요? 육회랑 아니 오늘. 뭐 아니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뭐 와 진짜 캐릭터들 나오네요. 아닌데? 예, 데니. 아 이거 어떻게? 야 솔직히 전 진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저에게 음악이란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아. 네, 늘 뭔가 같은 장르를 계속 듣더라도 이게 시대가 또 달라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그럴 때마다 이게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또 다른 게 또 느껴지고 네. 또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노래를 계속 들을 때마다 그 느껴지는 감정이나 기분들이나 그 깨달음들이 달라지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늘 뭔가 되게 새로운 아, 네, 다들 캐릭터들이 다른 만큼 의외의 대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늘 새로운 거라고 데니엘이는 얘기했고요. 사이언. 네. 저에게 음악이란 메탈 아이돌이다. 네. 네 저한테 음악은 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거울 속에 제가 해주는 답변 같아요. 아. 네. 이게 거울이 나옵니다. 우리 육회 선생님 표정 어두워지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때 이승윤 씨라고 싱어게인 저기 우승하신 분은 나에게 음악은 초도 몇만이었지? 초동 6만 장이다. 앨범 냈더니 첫 주문,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1쇄가 6만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여기 뭐 여기라 우리 크랙실버라고 6만 못 넘으란 법 있겠어요. 아, 그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네, 저에게 음악이란 전 이 질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그래서 항상 전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네. 저에게 음악이란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다 다른데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그게 있어요. 뭔가
그냥 평소의 모습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같이 연주를 해보거나 음악으로 대화를 하면은 친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기 있는 은철군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가평에서 처음 말 걸었을 때는 문체만체 했거든요. 아, 무서웠어요. 예, 근데 막상 3라운드 무서웠어요. 때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소통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도 사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말하는 거, 글 쓰는 것 같은 또 다른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혹시 앞부분 놓쳐서 지금 안타까우신 분들은 저희 오늘 방송 끝나면 바로 우리 크랙실버와 함께한 방송이 그대로 재방이 될 테니까 계속 켜두시면 되고요. 내일은 드디어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 비주얼 플레이리스트로 준비했고요. 그동안 저희 너에게 음악을 벌써 진행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게스트로 다녀가셔서 그분들이 직접 인사말과 함께 또 연말 연시에 듣고 싶은 곡도 선곡을 해주실 그런 그런 포맷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각자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도 좋고 뭐 우리 크래커 여러분들도 좋고 한 분씩 얘기 좀 해주세요. 끝 인사. 리더부터 가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갑시다. 아까 사인지에도 썼듯이 네. 2021년을 저희 우리 크래커스 패밀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2022년도 멋진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응원할 만 나는 그런 뮤지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순서대로 갈까요? 사이언? 혹시 크랙실버로 4행시 할 테니까 뭐 운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나? 자, 너무 좋다. 크랙실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렉 걸린 것처럼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실로 값진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버텨온 시간만큼 저희가 앞으로 새해에도 열심히 할 테니 크래커스 분들도 저희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거 아니죠? 바로 즉흥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유병재 선생님 팬이라서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병재 형님. 아 진짜 어쩜 좋아. 아니 이 꽃 정말 메탈 아이돌 세계로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데니 어떻게 마지막 인사? 네, 올 한 해 2021년 다사다난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행복한 한 해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다들 정말 소망하고 뭐 이루고 싶었던 것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깊은 마음이 담긴 얘기셨고요. 슈퍼밴드 2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여러 인연들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멋진 또 윤상 선배님도 실제로 또 만나뵙게 되었고 또 우리 은철군 또 만나서 또 크랙실버라는 밴드 안에서 또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우리 크래커스 여러분들 또 네.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말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고 항상 여러분들께 최고의 무대 보여드리겠다는 저의 약속은 2022년에도 항상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God bless everybody and Happy New Year. Best boys of rock and roll. Yeah.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유쾌형. 우리 유쾌형 선생님. 유쾌형 말씀하시죠. 나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끝에서 하셔야죠. 아, 네. 정말 올해 정말 뜨거운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거에 힘입어 아주 더 좋은 무대와 활동들 그걸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또 더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다섯 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막 갑자기 확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갑자기 뭐 그렇게 잊혀지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지금 코시국 때문에 더 많이 못 보여드린 게 더 에너지가 돼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그런 앨범과 그런 무대들 계속 2021년에도 꾸준히 보여주시기를 팬으로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크랙 실버 타임 투 라이즈 오늘 라이브로 첫 곡 들었던 거에 녹음 버전 들으면서 다섯 분과 인사드리겠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그럼 비주얼 플레이리스트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You can see that fading.
Nice.